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주제가 좀 그런 만큼 살짝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은 좋은데 싸우지는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제목 월 150 버는 언니네가 애 셋도 모자라 이번에 넷째를 출산한대요. 아니 이것들이 정녕 사람이야? 미친 거 아니야? 원제 미친 언니가 넷째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 미혼 여성인데요. 저희 언니랑 형부가 미친 것 같아서요. 엄청 짧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좀 봐주시고 욕이든 뭐든 뭐라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달린 댓글들을 토대로 언니랑 형부한테 쌍욕을 박아줄 예정입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 언니 나이 33살,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형부 36살.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저 형부 본인과 친한 어떤 선배의 가게를 대신 좀 봐주고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두 사람에겐 지금 아이가 7살, 5살, 3살 이렇게 셋이나 있는데 아니 사실 이 부분만 해도 그래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헐 다음 달에 또 하나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미친 언니 남산 만한배를 쳐 뒤밀고 들어오는데 엄마랑 저 동시에 비명 질렀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엄마랑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거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막달까지 비밀로 한 거예요. 이 미친년이 와 진짜 순간 소름 돋아서 아니 어쩐지 지난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온다 싶었거든. 왜냐면요 평소엔 툭하면 저희 집 찾아와가지고 오만 물건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이고 뭐 휴지, 샴푸, 퐁퐁 등등등 다 가져가. 다. 거기다 쌀도 가져가고 여러가지 부식도 맨날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걸 숨기려고 몇 달 동안 집을 안 온 거야. 그리고 아니 이 미친 것들이 정말로 쳐 돌았나? 이 얘기를 하면서 뭐가 그리 더 재미있고 좋은지 어이없어하는 엄마와 제 앞에서 둘이 막 킥킥거리며 웃는 거야. 쏘같이 쏘같이 쏘같이. 솔직히 가족끼리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둘 다 정신병자 같았습니다. 빈말 아니고 그 순간 바로 아가리를 한 대 쳐버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막말 한마디만 더 하자면 가게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뭐 그런 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좁디좁은 투룸에서 애 셋 데리고 사는 꼬라지 보면 진짜 막 사우나 한증막에 있는 것처럼 숨이 콱콱콱콱콱 막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된다고 하니 와 이건요 진짜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에요. 엄마 아빠도 대노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냐고. 진짜 짜증나요. 아이들 다 해진 내복 입혀가며 완전 거지같은 꼴로 키우고 있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넷째를 가진 건지. 내 친언니지만 진짜 또라이 같아. 미친 것 같아요. 아니 형부도 그렇고 둘 다 그냥 뇌에 빵꾸가 났나봐. 왜 저러는 거야? 한마디 해줘요. 댓글 1번. 그런데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까딱하면 쓰니 이런 언니 때문에 쓰니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결혼하고 이혼을 당하든지. 지금 쓰니 언니가 친정에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 제부한테도 분명 빨대 쳐 꽂을 텐데 그거 절대 감당 못한다. 내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2번. 이거는 답이 없네요. 거기다 기득되는 걸 보니까 둘 다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고와 대처 능력은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쓰니하고 쓰니 엄마 암 생길 일만 남았네. 아빠도. 3번. 저렇게 키운 엄마들이 나중에 애들 다 크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내가
니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런 부모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냐? 그리고 그런 딸들, 지금 이 딸들은 약 20년 뒤에 여기 와서 글 쓰겠죠? 글 제목, 엄마가 내가 모은 돈을 다 썼어요. 지금도 이런 글 많죠? 끌끌끌. 아우씨,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네. 4번. 사실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일단 낳기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별로 없는데 애만 자꾸 낳는 집, 어? 그거 솔직히 좀 잔인하다 해도 지원을 그냥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딱 두 명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걸 넘어간다? 그럼 그냥 소 닭보듯 해야 해. 5번. 아니, 이걸 욕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본인들이 행복하다는데 왜 제3자가 한심하니 어쩌니 개소리를 하는지 노이에야. 좀 없고 가난해도 대가족끼리 뽁짝뽁짝 사는 거, 그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욕을 하지? 대댓글. 그래, 사실 뭐 아무리 똥꼬 찢어지게 가난해도 본인들끼리만 뽁짝뽁짝 살면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다닌다는 거. 그런 만큼 안 도와주면 뒤에서 욕하고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손 벌리러 찾아오죠. 저 봐, 본문에도 나오잖아. 친정에 와가지고 쌀도 다 퍼간다고. 끌끌끌끌.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맛들인 거지 근성은 절대로 못 버리거든. 대대대댓글. 맨날 복작복작. 현재간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생존을 위해 쟁탈하는 법을 배우겠죠. 가끔 TV에 막 10명씩 12명씩 사는 거 보면 어후 씨,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아니면 밀림 정글인지 구분이 안 돼. 물론 돈이 엄청 많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아마 이거 당신들도 똑같을걸? 본 적 없잖아. 6번. 아니, 본인들 인생도 아닌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넷을 낳든 다섯을 낳든 자기들 마음이지.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들 이렇게 지랄들이야? 뭐 불임이냐? 왜 그래? 대댓글. 그래 뭐 행복하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 150으로 여섯 식구가, 야, 이런 경우에 정말 타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뭐 본인들 행복하다는데 제3자인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글쎄, 그게 과연 가능할까? 대대댓글. 월 150에 6명이라. 이거는요, 저출산, 뭐 다복한 가정, 뭐 행복하니 안 하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생존의 문제야, 생존. 사라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게 가능해요? 7번. 그래도 6살까지는 15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나요? 문제는 진학한 이후 그때부터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해서 현재를 만족하고 또 주위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산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보니까 여기서 욕하는 사람들은 그 150만 원이라는 숫자,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크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때 책임감이 있는 아빠라면 돈을 더 버는 일로 이직을 하는 등등 대책을 마련하겠죠 뭐. 대댓글. 지금도 실실 쪼개면서 답이 없는데 뭔 대책이요? 끌끌끌끌끌. 대대댓글. 아이 키우려면 150만원으로 절대 못삽니다. 단 내 집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웬만한 30평 아파트도 관리비 20-30씩 나오는데 거기다 월세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야. 여튼 아무리 적게 잡아도 대충 이래요. 집세, 뭐 대출 이자나 월세 포함해서 60만원, 통신비 20, 식비 40, 아 이건 애 한 명을 기준으로 두는가 봅니다. 40이면, 그죠? 관리비 15, 차량 유지비, 기름 보험 세금 30, 커피 담배 술 10만원, 의료 실비 보험 15만원, 이렇듯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이 넘습니다. 가족 일원 중에 누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거나 장난감을 사거나 옷을 사야 하거나 뭐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딴 건 아예 넣지도 않은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뭘 행복해? 밥만 먹고 사는데. 어? 인간이 짐승이야 뭐야. 뭐 배만 부르면 다 행복하냐? 8번.
아니 남이사 빌어처먹든 구걸을 하든 내가 피해를 보거나 도와줄 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들 행복하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가끔 이런 글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그 왜 개한테 옷 입혀주고 먹이주고 중성화 수술 시켜주고 그렇게 오직 주인만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은 그 개들 말이야. 이게 과연 주인이 행복한 건지 아니면 개가 행복한 건지 엄청 헷갈린단 말이요. 9번 저렇게 살면 국가에서 나오는 거 꽤 많아요. 지 자체에서도 그러지. 보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잘해도 뭐 차상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굶어 죽을 일 따위는 없으니까 다들 오지랖 그만 부려. 네 댓글. 그런데 청약 졸라 유리할 듯 딸딸딸딸딸 거의 무적 아닌가? 그거 하나는 부럽네요. 끌끌끌끌. 뭐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한번 더 하게 생겼네요. 뭐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거 아니야. 돈이 없다고 무조건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좀 이빨은 소리 감성 막 충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확률이야. 확률. 돈이 많으면 아니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잘 생각해봐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행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90가지는 돈과 관련된 거야. 돈이 없어서 불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뭐 가족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 누군가를 실수로 뭐 반신불수로 만드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감옥을 가야 해. 돈이 많으면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100가지의 불행 중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100가지의 불행 중에 돈이 많으면 그 중에 9할 정도는 돈이 다 막아줘요. 즉 불행을 막아준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불행은 막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후원 막 2억씩 해주고 그러란 말이야.